그러면은 버튼 세 개가 있죠. 이세 버튼 각각의 behavior 동작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키워드 search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그때 할게 뭐냐는 거죠. 할 것은 TinyWebDB에서 값을 받아오는 거죠. 그죠? TinyWebDB를 불러서 getValue 이 녀석을 가져옵니다. getValue와 태그가 뭐냐니까 여기 있는 우리 아마존 웹 서브의 getValue 버튼이죠. getValue 버튼과 태그입니다. 이두 개를 그대로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태그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태그는 여기죠. 여기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에 입력된 값 여기 있죠? 텍스트 박스의 값입니다. 이걸 가져와서 텍스트를 가져오면 되죠. 하고 그리고 다른 거는 없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서비스 URL을 지정을 아마존 웹서버에 놨으니까 클릭할 때마다 서치 박스에 있는 텍스트를 아마존 웹서버로 보내서 아마존 웹서버가 주는 어떤 응답이죠. 리스판스를 받아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타이니 웹 DB 이게 값을 이제 받아왔다. 그죠?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When tiny web db가 get value. 보면은 현재 보면 여기는 get value 해가지고 get이 get예요. 그리고 여기는 got입니다. get는 앞으로 있을 일, 현재형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get value got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값이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을 때 이제 요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요 블럭이 수행되고, 그리고 아마존 웹서버로부터 이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가 우리의 앱으로 전달되었을 때, 전달되면은 이제 이 블럭, got value, 이제 값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받은 값이 정확하게 이러한 리스트 형태의 값인가? 그죠?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 그냥 에러 메시지가 날라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에러 메시지 많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쳐서 갯벌이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같이 에러가 뜨게 되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리스트 포맷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걸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if 문장이죠. 컨트롤에서 if then 가져와서 우리가 받아온 것이 이게 리스트가 맞느냐 하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죠. 그래서 맞느냐. 그래서 요금이 get value from 이거죠. get value from db webdb 요게 아마존으로부터 받아온 값입니다. 아마존에서 값을 보내주게 되면은 태그 from webdb와 그리고 value from webdb 이두 개의 변수가 값이 할당이 되죠. 값이 할당이 되고 그 할당된 값이 리스트 형태가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맞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에 맞는 뭔가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 형식이 아니라 볼까요? listSing 다음에 굳이 밑에 이게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이건 지워버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리스트가 어디 갔죠? is in list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네. is a list죠. is a list. is list empty도 아니고 is a list. 여기 있군요. 제가 엉뚱하게 갖다 붙였습니다. 자, 리스트가 맞느냐 물어보는 거죠. is a list. 이거는 is a in listSing.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이 리스트 속에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전달받은 것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전달받은 데이터가 리스트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지 어떤 것이 그 리스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 헷갈려 가지고 리스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블럭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스트 형태가 맞다 그러면은 이제 리졸트 라벨 있죠. 리졸트 라벨의 텍스트를 설정합니다. 리졸 라벨 텍스트를
우리가 가져온 이 값이죠, 그죠? 이것을 설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어떤 뭔가 이 단어를 여기다 입력하고 그런 다음에 search by 키워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우리 앱이 여기 있는 단어들을 아마존 웹서버로 보내서 웹서버로부터 어떤 응답이 오면은 그 응답받은 것이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가 맞는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확인해보고 맞다라고 한다면은 search result 밑에다 이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표현되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형식 그대로 이러한 형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